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예, 오늘은 31번째 패턴을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우드예요. 조동사 우드인데, 이 우드 중에서 크게 이제 네 가지의 뜻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우드가 그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과거의 습관. 예. 그럴 때는 이제 뭐와 같냐면, 여러분, used to 아시죠? used to. 그쵸? 예, used to 동사 원형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문법책을 보면은요, 이 would하고 used to하고 거의 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규칙적인 과거 습관이라고 가르치고, 얘는 불규칙적인 과거 습관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그렇게 볼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드하고 유즈트를 규칙이냐 불규칙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는 분명한 구분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이 잉글리시 그레마라고 이 베티 아자르라는 사람이 쓴 문법책에 보면은 이 used 다음에는 동작 동사와 그리고 상태 동사가 둘다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 would 다음에는 동작 동사만 나온다. 그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이 거리에 또는 이 도시에 교회가 있었다 할때 어떻게 말합니까? There used to be죠. 예, 비동사가 있다니까, 교회니까 a church, 그쵸? 그리고 in the city. 자, 요렇게 말한다면 이때 이 비동사가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예, 그런데 used to 다음에는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도 올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쓰면은 틀린다는 얘기예요. would를 쓰면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왜냐면은 would는 동작 동사만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는, 그래서 우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드의 첫 번째 의미가 습관. 그런데 과거의 습관을 나타낸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 우드 자체가 이 소원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소원. 해석할 때는 뭐뭐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우드가요, 이 과거의 의지나 어떤 고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뭐뭐 하려고 했다. 뭐뭐 하려고 했다. 여러분, will이요. will이 이 would의 현재형인데, will 자체에 의지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will의 과거형이니까 would에는 과거의 의지 또는 과거의 고집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4번에 우드가요, 추측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추측. 예, 그래서 아마 뭐뭐일 것이다. 아마 뭐뭐일 것이다. 요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1번째 패턴에서는 요네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은 he would, 그쵸? he would often sit up이에요. 예,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앉아있곤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우드는 과거의 습관이죠. 예, 과거의 습관인데, 얘 자체만으로 불규칙적인 과거 습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자주, 종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 때문에 불규칙적 과거 습관이라고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우드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불규칙적인지는 우리가 사실상 분명하게 문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는 앉아 있곤 했죠. 예, sit up이니까 언제까지? till late니까 늦게까지죠. 자, 그 다음에 컴마가 쓰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ing가 나오면 뭐뭐 하면서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 이 for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게 명사로는요, 구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멍, 그렇죠? 예, 구멍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또 동사 형태가요. 동사의 의미가 숙고하다. 그쵸? 숙고하다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열심히 독서하다의 뜻이 있어요.
열심히 독서하다. 이때는 전치사가 주로 over라던가 또는 on이라던가 upon이라는 이러한 전치사와 함께 쓰이죠. 그러니까 소설을 열심히 읽으면서 늦게까지 그가 앉아 있곤 했다. 종종.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2번은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껴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he를 꾸며주는 겁니다. 자, 그는 근데 어떤 그예요? 예, 펄이죠, 펄. 이게 뭐예요? 진주죠, 진주. 진주를 서치 포 우드니까 이때의 우드는 뭐예요? 진주를 찾기를 원하는, 찾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때는 소원을 나타내는 우드가 되겠죠? 진주를 찾고 싶어 하는 그는 must dive deep. deep이니까 깊은 곳으로 다이빙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그는 knocked at the door이죠. 그래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쵸? 하지만 그녀는 would not let him in. 그가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지 않은 거죠. 예, 이때 would는 뭐예요? 이때는 고집이죠. 과거의 고집이나 과거의 의지나 고집을 나타냅니다. 그쵸? 그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예, 라는 과거의 의지와 고집이고. 자, 4번 보시면은 때때로 그 소년이 would play tricks on이에요. play tricks on 하게 되면은 누구누구에게 장난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의 선생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장난을 치곤 했다가 되겠죠. 장난을 치곤 했다. 여기도 보면은 때때로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얘 때문에 이게 규칙적이 아니라 불규칙적인 거지, would 자체에 불규칙적이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그쵸? 그들의 선생님에게 장난을 치곤 했다. 이때 우드는 습관이 되겠죠. 습관. 과거의 습관. 자, 5번 보시면은 if you would be happy예요. 자, 이때 우드는 뭐가 되겠어요? 소원이죠. 예, 행복하고 싶다면, 그쵸? 행복하고자 한다면, be good 하게 되면은 무슨 말입니까? 예, 착해져라. 선량해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I would ask you. 그쵸? ask 목적어 to부 정사죠? ask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부 정사가 나오게 되면 오형식으로서 목적어에게 to부 정사하라고 요청하는 거죠. 너에게 뭐 하라고? 결정을 어떻게 하라고? reconsider.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재고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싶다가 되겠죠. 이때도 소원을 나타내는 우드입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은 그녀가 try to 부정사는 뭐 하려고 노력하고 애쓴 거죠. 자, 뭐 하려고 애쓴 거예요? get out of예요. get out of는 어디 어디에서 나오다죠. 어디 어디에서 나오다. 그래서 어디에서 나와요? 그 방으로부터 나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이 wooden open이죠. 예. 이때 이 wooden은 또 고집과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쵸? 마치 문이 의인화 지금 된 거예요. 예, 의인화되어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문이 고집을 부려갖고, 그쵸? 열리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우드도 고집과 의지고,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은, at the time이죠. 그때예요. 근데 어떤 때입니까? I saw him first. 그쵸? 예, 바로 내가 그를 처음으로 봤었던 그때에, 그는 어땠어요? was a little boy였죠? 아주 그 어린 소년이었죠. 자, 그런데 그것이 would be in the year, 그쵸? 1962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앞 내용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를 처음 봤을 때, 그 친구가 어린 소년이었다는 그것이 would be in the year, 1962년.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1962 2년이었을 것 같다라는, 이때는 과거의 추측이죠. 그죠? 과거의 추측.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는요, used가 나왔네요. 그죠? used 보시면은 여기에 on Sunday라고 돼 있죠? 예, on Sunday는 무슨 말이에요? 일요일마다죠. 이거를 on Sunday라고 쓸 수도 있고, Sunday on 쓸 때는 이렇게 s가 붙죠. 근데 every를 쓸 때는 every 다음에는 단수니까 Sunday가 되겠죠. 그쵸? 자, 이거는 규칙적인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유스트 자체에 규칙적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뒤에 부사 구가 규칙적인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일요일마다 콜온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콜 온은 비짓이죠, 비짓. 그렇죠? 방문하다죠. 그가 나를 일요일마다 방문하곤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 정도 하시고 이제 좀 우리 긴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whenever argument죠? 예,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죠.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자, 어디에서의 그 argument는 논쟁 같은 거잖아요. 어디에서의 논쟁이에요? In the Oval Office죠? Oval Office는 뭐냐면 이게 백악관에서 백악관 내에 있는 그 대통령 집무실을 얘기합니다. 예, 대통령 집무실. 대문자로 썼죠? 예. 대통령 집무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에서의 그 논쟁이, 그쵸? 동사가 heated up이죠. 뜨거워질 때마다가 되겠죠. 뜨거워질 때마다. 근데 어떻게 뜨거워져요? Beyond reason이죠. 이게 뭐예요? 이성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을 정도로. 그쵸? 이치에 맞지 않을 정도로 그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에서의 논쟁이 뜨거워질 때마다. 그쵸?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죠, 여기까지가. 자, 나는 would interrupt죠. 끼어들곤 했다. 이것도 과거의 습관이죠. 과거의 습관. 예, 끼어들곤 했어요.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You see that rock. 자, 너는 본다. 뭘 봐요? That rock. Rock이 뭐예요? 바위죠? 암석이죠? 그런데 얘가 보석 중에서도 다이아몬드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너가 저 돌, 바위, 암석을 지금 본다. 자, 그것이 몇년 됐어요, 지금? 빌리언은 여러분, 이게 10억이죠? 예. 빌리언은 10억입니다. 그러니까 36억이죠. 그쵸? 36억 년전 거다. 그쵸? 자, 우리는, 우리 모두는 뭐 하고 있어요, 단지? passing through. 그쵸? 그냥 이게 거쳐가다죠? 우리 모두는 그냥 단순히 거쳐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let's calm down, 좀 진정하고 그리고 go back to work, 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예, 뭐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the poor girl이에요. 가난한 소녀죠. 예, 또는 불쌍한 소녀일 수도 있고 이 소녀가 had never had예요. 결코 가진 적이 없다는 얘기죠. 뭐를요? 순간을, 어떤 순간이죠? 프라이버시, 바로 자기 생활, 또는 자기 혼자만의 있는 그러한 상태. 그 순간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 그녀의 삶 속에서. 자, 그녀는 she had never talked죠? 예, 말해본 적이 없죠. 그쵸? 뭐를? 난센스를 말해본 적이 없어요. 난센스가 뭐예요? 이게 그냥 허튼 소리죠? 허튼 소리를 누구와 해본 적이 없어요. 한 소년이랑 이 허튼 소리를 결국 해본 적이 없어요. 그쵸? 뭐 농담이라던가 수다 떠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의 아버지가 would not let her. 자, would는 여기에서 고집에게 되겠죠. 고집. 결코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녀로 하여금 어디를 벗어나지 않게 한 거예요? out of earshot. earshot은 이 목소리가 이 들리는 거리. 목소리가 닿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닿는 거리로부터 그 밖으로 그녀를 한 번도 그렇게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항상 아버지가 그녀 딸이죠. 그 딸의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그 범위 내외에서만 그이 딸이 활동하도록 허락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들이랑 남자들이랑 이렇게 뭐 허튼 소리 하고 농담 따먹고 이런 거를 결코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예. 자, 우리 3번도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earthquake예요. 지진이죠. 지진이 have attracted죠. 끌어당긴 겁니다. 뭐를 끌어당긴 거예요? universal attention이죠. 보편적인 어떤 관심을 끌어당긴 겁니다. 어디로부터? From the earliest times니까 가장 초기의 그러한 시대로부터, 그 시기로부터 보편적인 그러한 일반적인 관심을 끌어당겼어요. 지진이. 자, 그리고 on account of는 여러분 뭐와 같아요? owing to와 같죠? owing to. 예. 그리고 because of와 같죠?
뭐뭐 때문에죠, 이게 다. 그쵸? 또는 땡스토와 같죠? 뭐뭐 덕택이지만, 땡스토는. 아무튼, on account of는 뭐뭐 때문에입니다. 자, 그것들의 파괴적인 힘 때문에. 여기서 그것들은 얼스케이크를 받는 거죠? 예, 복수니까. 그래서 지진의 파괴적인 그러한 힘 때문에. 그쵸? 자, that 이하가 놀랍지 않대요. 이게 가주어고 진주어죠. that 이하의 내용이 아주 놀랍지 않다. 당연하다. 이런 얘기죠. day, 여기서 day는 또 뭐예요? 지진이죠. 예. 이 지진들이 used to be. 그쵸? used to be는 뭐뭐 하곤 했다잖아요. 그런데 be regarded니까, as까지니까, be regarded as는 뭐뭐로 간주되다죠. 지진들이 간주되어지곤 했대요. 뭐로써? supernatural phenomena. 바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 간주되곤 한 것이 놀랍지가 않다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진 때문에, 그 지진의 파괴적인 힘 때문에, 아,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졌다는 것이 놀랍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if you would make the most of죠? 자, make the most of는요, 이게 뭐뭇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다 또는 활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만약에 너가 너 자신을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이게 소원이죠. 소원의 우도. 자, 너가 너 자신을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you must have courage. 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만약에 너가 두려워한다면, 뭐 하기를 두려워요? 말하기를 두려워한다면, 누구 앞에서? Before others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두려워한다면, you must persist in이에요. 자, persist in은 뭔가를 집요하게 계속하는 걸 말합니다. 너는 집요하게 계속 뭘 해야 돼요? In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을, 그쵸?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남 앞에 가서 말하는 거죠. 그거를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할 때까지? Until you are no longer afraid. 너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저도 직업 자체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을 하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진짜 처음에는 진짜 너무 입이 말라갖고 막 그냥 말을 할 때도 입이 쩍쩍 붓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을 갖다가 엄청 먹었어요. 예, 물 먹으니까 또막 트름 나고 그러죠. 되게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강연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티칭을 할때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편합니다. 예. 오히려 강단에서 말하는 게좀더 이렇게 재밌고 좋을 때가 있어요. 아무튼 계속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연습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괜찮아진다는 걸이 4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은요. Doing a thing. 한 가지를 하는 것이죠. 예, 한 가지를 하는 것. 이게 지금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런데 이 a thing을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Which you are afraid to do. 그쵸? 여기까지 바로 닫아야겠죠. 너가 하기를 두려워하는 한 가지의 것을 하는 것은, 그쵸? 예, 그것이 종종 어떻습니까? Help you, 너를 도와주죠? 너가 뭐 하는 걸 도와줍니까? Overcome, 그쵸? 이때 to는 생략이 가능하죠? Help 같은 경우는, 뒤에 바로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오형식으로 help 다음에 사람이나 어떤, 아무튼 목적어가 나오고 이렇게 to 부정사가 붙는 경우도 있는데, 둘다 이렇게 to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쵸? 예. 그래서, 너가 하기를 두려워하는 한 가지 것을 행하는 것은 종종, 어떻게 해요? 도와주죠. 너가 뭐 하는 걸? 극복하는 것을.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예, 오늘 요 정도로 하겠고요. 아우, 제가 지난주에는 백신을 맞느라고, 예, 얀센 백신 맞느라고 한 3일 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예, 되게 힘들었거든요. 열도 나고. 근데 요번 주는 아주 괜찮아요. 컨디션이. 그래서 제가 또,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